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17km,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시장인 푸드시티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신선하고 저렴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 저러한데요. 대중교통으로는 오기 힘든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푸드시티에서 물건 구입하는 곳, 맛있고 가성비 좋은 샤슬릭 전문 레스토랑과 중국, 한국 식료품 파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시티는 2014년 9월에 문을 연 총면적 124헥타르, 37만 5,100평의 규모의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매 및 소매 식품 센터입니다. 도매 지역과 소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도매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제품의 연간 회전율은 거의 280만 톤이고 크림반도, 크라스노다르 지역, 아스타라한 지역, 무르만스크, 극동 지역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56개 지역과 세계 40개국에서 물건이 들어온답니다. 러시아가 워낙 추운 나라라서 남부 지역을 빼면 자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의 비중이 높죠. 본인이 쓴 책을 보여주는 상인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오면 무서운 느낌이 있었는데 좋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생각하며 도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농업 클러스터는 파리, 마드리드, 베를린, 멕시코 시티와 같은 세계 최고의 도매 및 소매 식품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것으로 푸드시티에는 여러 유형의 소매 건물, 사무실, 호텔, 창고 단지, 주차장, 레스토랑, 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하는 과일과 채소가 가장 신선하고 저렴하답니다. 건물 벽에 빽빽히 보이는 것이 컨테이너 차량들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반가운 배추와 무가 보입니다. 이것들로 아주 맛있는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 배추와 무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마음껏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무가 참 귀엽게 생겼죠? 저기 빨간 석류가 눈길을 끕니다. 시음하라고 조금 주시네요. 석류 하나로 즙이 저만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리터를 완성하려면 석류 7개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류는 즙을 내서 먹는 것도 맛있지만 그냥 먹는 것도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매센터로 가보겠습니다. 9번 출입구로 들어와 주세요. 9번 출입구로 들어오시면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보일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직진. 직진에서 가다 보면 푸드코트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중앙아시아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사실 푸드시티에 있는 상인들은 러시아 사람들이 아닌 대부분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 음식들인데 사실 러시아 음식과 중앙아시아 음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먹어본 곳 중에 가장 맛있고 깔끔했던 곳이 이곳인데요. 아제르바이잔 식당이네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뭐냐고 묻는다면 샤슬릭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긴 쇠꼬치에 소, 돼지, 닭, 양고기를 꽂아서 숯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샤슬릭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양갈비 부위입니다. 샤슬릭은 저 양갈비 부위가 가장 맛있습니다. 사진에는 예쁘게 보이려고 저기 살 부위를 제거했는데 실제로는 저 제거된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입니다. 다른 양념은 필요 없고 소금만 뿌려주면 되는군요. 다양한 산 열매 음료들도 있습니다. 샐러드는 시저 샐러드와 일반 야채 샐러드가 가장 무난하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스프, 보르쉬입니다. 보르쉬에는 늘 저렇게 하얀 스메타나라고 하는 소스를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스프, 하루초입니다. 안에 밥이 있군요. 제가 주문한 양갈비 샤슬릭이 완성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지난번에 샤슬릭 세트를 주문했던 건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모든 종류가 다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양갈비만 주문해서 먹는 게 가장 가격 대비 좋았습니다. 이렇게 양갈비만 말이죠. 이것은 하차풀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에 치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에서 막상 맛있는 샤슬릭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맛과 가격 다 좋은 저 레스토랑을 추천합니다. 리뾰슈카라는 빵을 만드느라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들. 저렇게 화덕에서 빵을 구워냅니다. 빵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리뾰슈카의 맛은 달거나 짜지 않은 맛입니다. 너무 저렴한 미용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중국, 한국 식품 판매점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허거 재료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허거 재료를 구입 후 한국분이 주인인
한국 식품 판매점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한국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육류는 일반 마트에서 사게 되지 여기에서는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소매시장 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소량의 재료를 구입할 때는 여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푸드시티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도소매센터라고 했는데 생선류는 이 영상에 없습니다. 별로 소개해드릴 게 없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갯벌이 있는 축복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활어, 굴, 바지락, 낙지 등은 보기 힘들고 비쌉니다. 킹크랩도 모스크바에서는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먹는 게 더 저렴합니다. 푸드시티에서 만족스러운 장보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